안녕하세요. 만남의 광장의 박양지 기자입니다. 하구 여러분들은 본교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언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나요? 오늘 만남의 광장 주인공, 디언 사이트 제작자인 이만솔 씨입니다. 네, 이만솔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만솔 씨 디언 사이트 만드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처음 시작한 게 2005년이거든요. 근데 그때 수시 1차에 붙고 수시 1차 붙은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. 근데 1차 수시 붙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2차 수시에도 정시에 들어온 친구들도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. 제가 아는 형이랑 누나들 중에 서울대 순우라이프하고 이와이언하고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.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, 따로. 그래서 내가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. 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웹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근데 웹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수소문으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다들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저희 학교 내에서.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와 되게 신기하다, 어떻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 클럽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. 저도 학생이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학생이잖아요. 동국대 학우들이잖아요. 그러면 그 개인들이 각자 다 모여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서로서로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커뮤니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. 이만큼 회원 가입자 수가 있으면 그 인원들을 이용해서 제가 뭐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클럽 파티나 초대 같은 걸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좀 재밌게 운영을 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실례가 안 된다면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신 꿈 물어봐도 될까요? 제가 과가 법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나가고 싶고 변호사를 하고 싶어요. 근데 바뀌잖아요. 사법고시가 로스쿨로. 그러면 어떤 좀 특화된 어떤 공부를 더 해서 다른 공부를 더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저는 영화나 음악이나 그쪽 관련해서 변호사로 나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랑 이제 과를 적절히 이렇게. 네, 그렇죠. 저는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는 말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기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런 쪽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저는.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네. 이걸 피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네.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네.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쪽으로 내가 못하는데 억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악부리는 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걸 그걸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좀 그런 거.